필립스 CM입니다. 지금 모니터에서 220V 이렇게 해서 코드선에서 연결하시고요. 이쪽으로 보면 이제 튜브 연결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서 저 옆구리에 꼽습니다. 이건 자태 배터리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놓으시고 충전 쓰시고 충전 항상 해놓으세요. 여기 여러분 내장 배터리들이 다 있어서 업다운 되는 거고 파워를 키세요. 자 이거 누르시면은 플레이가 들어옵니다. 영상 들어오죠? 필립스 들어왔습니다. 모두 켜놓으시면 되죠. 자 그래서 윈도우 기반이겠죠? 영상이 들어옵니다. 시간이 걸리죠? 플립스 인스테이를 하죠. 서서히 들어옵니다. BV 펄세라 영상이죠.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어요. 1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아, 사용법은 쓰시다가 여기 보면은 이규재민 타입 있죠. 하시고 뭐 대부분 다시 리셋 여기 뜨면 리셋 누르시면 다시 돌아갑니다. 지금 기본적으로 스냅샷 찍을 때랑 롱타임 줄 때랑 버튼 두 개 있습니다. 핸드 스위치 두 개 드리고요. 필립스는 진짜 영상 잘 나옵니다. 지금 그리고 이 높이 조절하는 것도 보면 이거 동시에 누르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나만 눌러서는 안 돼요. 양쪽에 있습니다. 업다운 기능이 있고요. 자 보시면은 튜브가 자 간단하게 스냅 놓으실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간단하게 옵니다. 자 특별히 뭐 조정하실 필요가 없어요. 롱타임 주실 때는 여기 노란 버튼, 여기 주황색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. 여기 지금 계속 이규재민이 돼 있죠. 그래서 헤드 스파인 뭐 이 종류가 있습니다. 여기 메뉴바 들어가시면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